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5G X 클라우드 랩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픈 인프라 TV 코리아에서 저희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작년 4월을 기준으로 5G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애플 또한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5G 시대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5G는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초저지연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5G 네트워크는 앞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LTE 시대 때 새로운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5G가 되면서 AR, VR을 기반으로 한 초실감형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G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클라우드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모든 기업들의 업무의 90% 정도가 클라우드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 예측의 숫자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클라우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많은 서비스들이 애질리티, 비즈니스 애질리티나 아니면 글로벌 스케일, 그 다음에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들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은 메가 트렌드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5G 특성을 활용한 실시간 초고속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센트릭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창출되고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텔코 플레이어의 전략적인 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5GX 클라우드 사업부, 그리고 5GX 클라우드 기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랩스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서 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T가 앞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인터로퍼블 네트워크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추구하는 클라우드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5G 네트워크와 클라우드가 융합되는 초연결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네트워크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결된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5G 네트워크에 최근접해서 연결되는 엣지 클라우드 같은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같은 5G MEC,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가 심리스하게 연결되어서 기업들이나 또 개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물과 지식이 연결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더 이상 단순하게 컴퓨트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한 추론,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능화 서비스들이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면 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텔리전스는 기존에 있었던 그 합들보다 훨씬 큰 것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서비스들이 5G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될 수 있는 초연결 서비스 시대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G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이 5G 시대에 클라우드와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는 더욱더 새롭고 또 더욱더 실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는 더욱더 많은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네트워크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QoS를 제공을 함으로써 개발자들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컴포넌트들과 그러한 플랫폼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